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솔루션, TI 첨단소재, 현대바이오, 서진시스템, 제넥신, 한국파마, 메가MD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하나기술, 네이버, 그리고 PI 첨단소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쿠쿠홈시스, 네페스, 셀트리온 제약, 빅텍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는 사이맥스 있고요. 제주반도체, LNS바이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팜스토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코프라, 아이큐어, 신흥 SEC, 팜스토리, 초록밴 미디어, 현대그린푸드, 현대 엘리베이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전반적인 관심주들 좀 흐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업종도 상당히 다변화돼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포진돼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더 포진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월 둘째 주에 이쪽 그 이 시간대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도 삼성전자를 보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는 저희가 이제 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130만 원, 그러니까 그때 액면분할 가격이 2만 5천 원인데 예.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와 저희는 이제 1월 11일, 12일 정도 9만 6천 원대 매도를 하고 1월 둘째 주부터 중소형주 랠리다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별 종목들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별 종목들. 삼성전자 예. 오늘은 또 빠지고 있어요. 어제는 상승 그렇죠.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는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으로 보셨을 때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다고 보시는 삼성전자가 거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적으로 예. 글로벌에서 매출을 많이 일어냈던 게 원래 이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독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을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ITC에서 이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20년 동안 일본이 미국이나 글로벌, 원래는 업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파사이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납품하는 거는 원래 이제 ITC나 무역기구에서 원래 그 분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가 10년 이상 많이 이익을 봤죠. 예. 이제 앞으로 뭐 미국과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그때 덤핑 아니 담합을 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 때문에 규제를 받았던 거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들까지도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그러면 일단 관심주 종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대표적인 그 에너지 기업이죠.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하나솔루션입니다. 아, 하나솔루션, 예. 예. 하나솔루션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 수소차 연료전지, 거기다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홍콩에서 역외 펀드로 역외 위안화를 한 2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432억 정도 외화 그 발행할 거로 이제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발행하는 역외 위안화가 3년 만기인데요. 중국 법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실 돈을 빌려오죠. 은행 금융권에서. 그거를 차입상환하기 위한 것과 함께 앞으로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 투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이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죠. 1분기 예.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특히 화학 제품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이 예상액이 2조 한 5,790억, 영업이익은 2,2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퍼펙트 스톰, 한파로 인해서 석유화학과 설비시설이 잠시 중단됐죠. 그걸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품 가격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쪽 부분,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서는 약간 작년 4분기까지 적자였는데 금년에는 1, 4분기 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작년에 영업 적자를 났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하나가 작년 7월에 전 세계에서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10%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중국의 기업 보리협 큰 에너지가 화재가 나서 적기에 그 태양광 소재를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련 제품들이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 4분기까지 적자를 냈었는데 앞으로 뭐 반도체,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때이다 보니 제품 가격도 싸져서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니까 가격이 한 5만 400원 상당히 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네요. 4% 이상.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은요. 매수 가격은 한 4만 9천 원 정도. 목표 가격은 지난 1월 11일 가격이 5만 8천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5만 8천 원,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5만 8천 원 선까지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뭐 올 들어서 일전에는 유상증자도 당행을 할 정도로 공격적인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또 그렇죠. 하나 솔루션입니다. 첫 외화채 지금 발행도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어쨌든 보고 계신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K웹툰. 요즘 뭐 대원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막 한 5개, 6개 되는 종목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대장 종목이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 플랫폼, 네이버. 플랫폼 사업의 대장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K웹툰 쪽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K웹툰의 절대강자다라는 거를 양강 구도로 해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웹툰 관련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실적도 굉장히 좋고 웹툰을 가지고 지금 미디어나 드라마 또는 영화를 만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관련 이슈로 해서 대한미디어 엄청 올랐죠, 지금. 몇십 배 올랐는데요. 예. 키다리 스튜디오, DNC미디어, 미스터블루 등 한 5개 기업들이 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긴 좀 늦었죠. 근데 카카오가 얼마 전에 북미 지역의 최고 웹툰 플랫폼이죠. 타파스 운영사, 타파스 미디어를 인수를 하면서 네이버와 양강 구도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에서도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네이버는 얼마 전에 이제 웹툰 플랫폼 인수합병을 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웹소설, 그리고 캐릭터, 팬덤 플랫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 그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자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글로벌 히트작을 가지고 뭐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만드는 엔터 사업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굉장히 실적이 더 이쪽 분야에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금년 1월이죠. 예. 세계 웹 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콘텐츠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액을 추산해 보니까 한 연간 8,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간 순사용자는 7,200만 명이 돌파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10개국 언어에서 국가들에서 런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들 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관련 이슈로 인해서 4천 원 이상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약간 조정을 이때 39만 원 정도에 매수해서 네. 목표 가격은 신고가를 3월 18일 41만 원 냈는데 41만 원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은 3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45만 원까지 꽤 높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요즘 사실 뭐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또 IPO 시장도 굉장히 뜨겁고 거기에 그렇죠.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또 호재거리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남아시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 있잖아요. 그렇죠. 그랩이 또 나스닥 네. 상장 얘기가 나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또 네이버가 여기 투자를 했대요. 네, 관련 지분도 좀 있습니다. 투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다국적에서 특히 예. 동남아 쪽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VC 벤처 캐피탈적으로 투자해서 상당히 괜찮은 회사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관심 가지시는 것도 괜찮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였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심 가지실 종목은 이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예, 반도체의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 수혜주인데요.
지난달 27일이죠. 네페스가 엔테크 포럼에서 관련 이슈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발표했는데 엠비브 기반의 NSIP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SIP 기술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보통 여러분들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칩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한 칩에 넣어서 통합칩으로, 멀티칩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서 쓰긴 만드는 그런 개념이 SIP의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보통 일반적으로 모바일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칩의 한 73% 정도 이상이 SIP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네페스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한 146억 달러 정도 이상, 90%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칩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개별 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90% 이상이 통합된 칩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예. 거기다가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런 개념의 칩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특히 고성능, 고집점 이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이 칩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사용될 그런 칩 기술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보다 이 칩 기조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되어 있어서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크기보다 한 3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관심 가져보시고요. 현재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좀 더 해주면은요. 3만 9천 원 정도 매수 가격이고요. 목표는 지정 고점을 넘어서 한 4만 8천 원, 1월 22일 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 오늘 눌림목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 3만 9천 원 선에서 매수 관점 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8천 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관심주 볼 차례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가지고 난 관심주.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LG전자가 LG그룹이 차세대로 밀고 있는 사업. 바로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이라고 그랬죠.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그렇죠. LG전자가 30% 이상, 3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LG전자가 4월 6일인가요? 5일인가 그때 발표했죠. 앞으로 이제 올 7월부터 스마트폰 사업을 아주 이제 접겠다라는 맞아요. 발표를 5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5일에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 로봇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2018년도에 이 로봇 사업 센터를 BS 사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랫폼 솔루션 사업 부서로 이관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그 로봇 사업 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는데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라는 거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본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인프라, 영업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역량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얼마 전에도 뭐 LG전자가 뭐 전기차 쪽에 자율주행 쪽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앞으로 LG전자의 LG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한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조정을 할 겁니다. 한 2만 8천 원 정도 매수 가격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50% 비중을 축소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 라인은 2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상승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좀 높습니다. 4만 5천 원까지 잡아보시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